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RC 자동차에서 헬리콥터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RC 헬리콥터는 차절수가 되게 많아요. 움직이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조정기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드론, 현재 얘기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드론은 원래 원리 형식이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드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헬기를 해봤기 때문에 드론이 얼마나 편리한지는 알고 있죠. 드론은 그냥 첫날 배운 날 바로 날릴 수 있지만 RC 헬리콥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잠깐 RC 헬리콥터의 개요와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미니 헬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쓰던 조종기인데 이거 대단히 옛날에 비싼데 요즘에는 그렇게 중고로 얼마 안 쳐주대요. 이거 130만원 정도 줬는데 일단 되게 사용이 어려워요. 이 책이 이만한 책이 있어요. 이거 사용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디지털 프로포 중에서 아이고 아주 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조종기는 뭐 충전기하고 뭐 기본 세트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거 옛날 거라서 요즘에는 좀 다르게 나와요. 이런 목줄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 목에 끼고 여기 조종기 여기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보면 이 목줄을 고리에 끼는 이유가 이 조종기를 떨어뜨릴까봐 고리가 있거든요. 이 목줄에 이렇게 걸어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용을 해요. 예, 왜냐면 조종기가 좀 무겁기도 하거니와 예, 헬기 날리다가 비행기 날리다가 이걸 실수로 조종기를 떨어뜨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목줄을 사용을 한답니다. 예. 조종기가 저희 그걸 것 같은데 이거 중에 이거 조종기가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보시면 일단 기본 조종은 스틱으로 전부 다 해요. 스틱으로 전부 다 하고 예, 켜보면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피치 뭐 컨트롤 뭐 이렇게 나옵니다. T-Rex 600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아무튼 지금 헬기 모드로 되어 있고 FASST 7000으로 맞춰져 있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는데 여기 메뉴 들어가 보면 트랜스미터, 시스템 타이머, 유저 네임 이건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 12채널 트랜스미터인데 비행기 날릴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세팅을 한 번에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글 스위치로 옛날에 세팅해놨던 정보 값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헬기 날릴 때는 플라이트 모드 1 여기서 1, 2 이렇게까지 조정을 보통 합니다. 그 스턴트 모드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조금 네, 설명이 조금 어렵네요. 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팅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일단 헬리콥터를 한번 살펴봅시다. 헬리콥터를 T-Rex 250이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날리던 건데 오호 로터가 변색이 될 정도로 오래돼 버렸네. 아무튼 헬리콥터에 이 피치 기구가 보이죠. 요즘은 이 플라이바 이게 플라이바로 작은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물리 자이로 역할을 해요. 자이로라는 게 어떤 거냐면 헬기가 수평축을 이렇게 도는 방향을 기억을 해서 그거를 반대로 움직일 때 어느 정도의 값으로 움직이는지 정기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테일 이 로터가 하나 있는데 헬기에 예, 작동 원리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동 원리. 예. 자, 헬리콥터가 있으면 자, 각부 명칭을 보면 바닥에 이건 스키드라고 부르고요. 이거 몸체 바디고 여기 이건 헤드 뭉치라고 부릅니다. 예, 헤드 뭉치라고 그러고 이 테일이라거든요. 꼬리라고 불러요. 꼬리 테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테일에 달려 있는 이 로터 블레이드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헬리콥터 말고 비행기를 설명을 할 때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고정익이라고 불러요. 제자리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전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헬리콥터라고 부르죠. 회전익. 이게 돌아갑니다. 자, 회전익 날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측면을 보시면 확실히 날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앞쪽이 두껍고 뒤쪽이 얇아지죠. 이게 회전을 하면서 양력이라는 걸 이렇게 진짜 비행기의 날개 옆면도 비행기 날개 모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약간 물방울 모양이 눈물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예,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커지고 끝이 작아지고 이게 돌면서 바람에 영향을 주고 이 공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양력이란 걸 이렇게 해요. 양력은 이제 위로 뜨는 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회전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전익에서 이게 각도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밑으로 쳐졌죠. 이렇게 해서 바람 방향 선풍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풍기나 바람개비처럼 이 방향이 이렇게 위로 잠깐만요 이게 위로 올라가고 자 이제 밑으로 쳐졌죠 맞죠? 이게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고 또 돌려보면 반대로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이게 반대로 됐을 땐 헬리콥터가 거꾸로 날 때죠 아무튼 네 수신기에 붙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작은 날개가 있는데 이것은 물리 자유로 역할을 하는 패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무튼 네, 요즘은 자이로가 발전하면서 이 패들은 사라졌어요. 날이 덥군요. 네, 아무튼 네, 가봅시다. 자, 이 테일에 있는 이 로터 블레이드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이 날이 방향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메인 로터가 돌면 테일 로터도 같이 돌아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일단 이 로터의 메인 기어에 로터가 달려 있고 이걸 벗겨봐야 되겠네. 네. 자, 예, 벗겼습니다. 에너지원은 역시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튬 전지를 이용합니다. 3셀이니까 11.1V를 쓰고 있네요. 얘는. 그리고 배터리 변속기가 있고 모터가 있고 모터의 전기를 조정해주는 ESC인가요? Electronic Speed Controller. 자 그리고 수신기는 이제 조종기로부터 조종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 서보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붙어서 이 위에 이거를 움직여줍니다. 하나, 둘, 세 개. 옛날에는 이거를 각각 방향별로 했었으니까 아무튼 예. 네 그리고 꼬리 쪽 서버인데 얘는 좀 큰 걸 쓰는데 아무튼 꼬리 쪽에 방향을 이렇게 움직여줘요 이렇게 되고 아무튼 헬리콥터를 스와시를 이렇게 기울여서 헬기를 앞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가고 뒤로 기울이면 뒤로 가고 뭐 옆으로 기울이면 옆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헤드 뭉치의 이 방향을 조금 돌려줘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헬리콥터라는 게 워낙에 좀 조금 컨트롤이 힘든 좀 그거라서 자이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자이로가 안 붙어 있네요 아무튼 자이로 센서라는 게 여기 들어 있어요 헬리콥터가 이렇게 설명이 참 힘드네요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돕니다 맞죠? 이게 돕니다 이게 메인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면 이 테일 블레이드도 같이 도는데 테일 블레이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돌면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 본체에 반토크라는 게 작용을 해요 반토크라 하면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밑에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반대로 힘을 받아서 반대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돌려는 힘을 받거든요 그게 반토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테일로트라는 걸 잡아가지고 얘 밑에 도는 거를 얘가 반대로 바람으로 밀어쳐서 얘가 안 돌고 가만히 이렇게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돌면 밑에는 이렇게 돌아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녀석이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도는 거를 반대로 잡아줍니다 이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것이 자이로 센서고 자이로 센서에서 이 서보 모터에다가 힘을 줘서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서 이거를 컨트롤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헬리콥터 이 위에 블레이드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피치까지 줄 수 있으므로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오고 너무 위로 올라가는데 양력이 너무 세서 헬기를 착륙을 시키려고 하는데 양력을 죽이려면 반대로도 방향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피치 올라가는 거 마이너스 피치 내려가는 것까지 이 피치 각을 조정해서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테일로트의 역할은 헬기가 이렇게 메인 블레이드가 도는 것에 반해서 본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이 테일이 없으면 헬기는 거의 조정이 불가능해져요 네. 왜냐면 이게 얘도 돌고 본체도 돌고 얘도 돌고 다 돌아버리기 때문에 돌아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일단 뭐 기본 원리나 구조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얘 다리가 부러졌네
네, 아무튼 넘어가고 얘는 지금 장식용을 쓰고 있어요 얘는. 오가 얘는 사단이 났네 아주. 네. 다 깨졌네, 다 깨졌어. 뽑아주겠지. 자, 일단 네. 자,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조종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일단 날려고 자기가 직접 사서 세팅을 하자면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저도 세팅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실 줄 아는 분한테 맞춰주세요 하고 조종 이제 이 컴퓨터 세팅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하죠. 근데 세팅은 제가 할 줄 모릅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만들고 수평 잡고는 할 줄 아는데 세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일단 자, 헬기가 이렇게 후면을 보고 호버링을 한다고 칩시다. 이게 정식이거든요. 되게 날리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자, 이게 피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헬기가 위로 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에일로론을 치면 왼쪽으로 이렇게 치면 올리고 내리고는 올리고 내리고고 왼쪽 오른쪽은 요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자, 이쪽 키는 이걸 앞으로 움직이면 이걸 기울여 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 줍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이고 내리면 또 뒤로 이렇게 쳐져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은 왼쪽 테일로터 이 녀석을 건드려서 왼쪽으로 치면 얘가 이렇게 돌고 오른쪽으로 치면 이렇게 돌고 복잡하죠. 일단 형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로터의 회전수와 이 피치각의 움직이는 반경이나 이런 반응 속도를 이 토글 스위치 1,2로 해가지고 날리는 모드 3D 비행을 할 거냐 일반 패턴 비행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냥 일반 비행하고 고개 비행 모드 뭐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이 세팅마다 좀 틀려지는데 이 조종기 세팅하고 이거랑 맞추는 거는 참 많이 힘듭니다. 이 헬기의 메인 블레이드의 피치 각도 이렇게 정해주고 0도에서 몇 도까지 움직이나도 체크해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작업이죠. 이런 복잡한 헤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추락을 하면 날개가 바로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한번 떨어지면 돈이 몇십만 원씩 날아가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얼마 안 하는 건데 이건 새 걸로 한 본체만 사면 한 20만 원 하나? 안 하는데 이제 좀 이게 커지고 이러면 뭐 한 3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번 떨구만 30-40만원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보다는 몇십 배 비교가 안 되고 일단 날리는 자체는 이거는 대신에 이게 방법이 있는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로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랑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이제 게임하듯이 이걸로 연습을 할 수 있죠. 요즘은 그것 때문에 이 헬기의 장벽이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이 디지털 프로포마저도 없을 때는 조종기를 두 개를 연결을 해요. 같이 연결한 다음에 초보자가 날릴 때 옆에서 고수가 같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요즘은 이거 배면 비행 이렇게 거꾸로 나는 게 흔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런 걸 함부로 시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세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마 90년 말 정도로 예, 보시면 됩니다. 90년 중반 네, 그 정도까지. 그래서 컴퓨터 시뮬이란 게 90년 중반 이후에 아마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뭐 지금 그래픽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요즘엔 정말 실제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예, 컴퓨터 시뮬레이션 다음에 구입하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아 헬리콥터도 굉장히 예, 드론하고는 제가 드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영역이라는 것이 이런 세팅이나 이런 사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드론보다 일단 많이 드론 뭐 세팅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가만히 생각하니 아무튼 드론 날리는 거에 비해서 RC 헬리콥터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RC 헬기를 격이 다른 물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입 장벽이 워낙에 멀어서 RC 헬리콥터는 드론하고는 드론이 접근성이 100이라고 하면 RC 헬리콥터는 제가 봤을 때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못해도 50배 이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세팅부터 날리기까지 보통 일단 여자는 거의 제로고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신이 나갔거나 아예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거 구분 없는 이거 날리는 여자는 요즘 가끔 있던데 그것도 남자분의 도움을 받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이걸 입문하겠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세팅하고 날리는 여자는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걸요. 정말 없을걸요. 세상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저도 유튜브 전체 톤 틀어서 남자가 이걸 줘서 날리는 건 봤어도
네, 일단 뭐 잡소리가 계속 길어지는데 RC 헬리콥터에 대해서 뭐 좀 알아봤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네, 재미가 있죠. 이게 제가 어렵다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정말 저도 물건 뭐 고치고 이런 거 잘하지만 조종은 조금 못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기계적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정말 큰 과제입니다. 저도 직접 해보려고 세팅 같은 거 해보려고 도전했다가 두 번이나 포기했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왜 그런 조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조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네, 조종이 되는 순간이 있고 아까 좀 전에 호버링 할 때 호버링이라 하면 이게 떠서 제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처음 띄울 때도 이게 드리프트 현상이라 그래서 역토크가 잡히면서 헬기가 옆으로 기울어져 이렇게 날아가요. 그거를 잡으면서 날려야 되니까 처음에 이거 헬기를 처음 띄울 때 굉장한 부담감이 나죠. 잘못되면 무조건 추락이니까. 아무튼 예, 이게 이렇게 날리는 걸 먼저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날리는 걸. 그리고 이렇게 날리는 거 연습하고 이렇게 날리는 거 연습하고 이렇게 날리는 거 연습하고 제 말은 이제 제자리에 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날리는 거랑 이렇게 날리는 거랑 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조종기를 잡고 있는 거랑 키 방향은 완전히 뒤집혀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호버링이라는 거를 측면, 후면, 정면 호버링 이것들을 각각 마스터하려면 못해도 몇 달은 걸리거든요. 일단 호버링이라는 거 자체가 처음 되는 거, 제자리 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된다는 것이 거의 뭐 진짜 대단한 일이고요. 시뮬레이션으로 진짜 한 3주 이상 열심히 노력해야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 두세 시간씩 연습해서 이게 참 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고 제가 강조하는데 뒤편에는 이게 되는 순간 이거를 성공시켰을 때의 그 전율감은 그 뇌 속으로 퍼지는 무슨 하여튼 마약 같은 그런 뭔가 이걸 할 때의 기분은 설명이 힘듭니다. 드론은 사자마자 바로 날릴 수 있지만 이 헬리콥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순간에 느끼는 이 희열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네, 일단 가지고 나온 김에 RC 헬리콥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냥 뭐 알고만 계시다가 여유 되시면 이게 돈이 비싸요. 제가 가격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세팅 하나 하는데 중고로 잘 꾸며도 최소 5-60은 거뜬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초보용을 만약에 구입하셨으면 초보용은 이게 기자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조정이 더 힘들기 때문에 잘 부서져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알려만 드리는 정도고 알고 계시다가 다음에 기회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시작할 때 뭐 제가 했던 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한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일단 이거 그만하고 에어소프트건 리뷰로 또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